설교 직전에 특성으로 울려 퍼진 거룩한 성은 스테판 아담스가 작곡하고 에드워드 웨드리가 작사한 매우 유명한 성가곡이지요. 지난번 큰은혜 교회에서 방문했을 때 아주 엄청난 분들이 나오셔서 아름답고 웅장하게 찬양해 주셨고, 오늘은 김민욱 전도사님이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습니다. 1절, 2절, 3절로 구성된 이 찬양은 각절이 꿈속에서 본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이 매우 의미심장한 대비를 보입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의 곁에 섰더니 호도한 아이들이 그 묘한 소리로 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도다. 천군과 천사들이 화답한 것 같이. 이렇게 밝고 화창한 이미지 1절과는 달리 2절은 매우 어둡습니다. 원래는 찬양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그 꿈이 다시 변하여 그 일은 고요코 호산나 찬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해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참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1절에서 아이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과 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참담한 광경의 대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윗 왕국이 투영된 메시아의 모습과 고난과 진실의 십자가, 그 대비를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간 목요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이들 모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광야로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내 마음대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어야 다다르는 곳이 광야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기도 쉽지 않지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금식기도를 할 수 있게 생겼습니까? 못하게 생겼습니까? 웃는 걸 보니 못하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은 버리셔야 합니다. 솔직히 저는 금식이 좀 어려운 사람이긴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끼 굶는 것도 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9년 전에 2주 정도 물만 마시면서 금식한 때가 있었습니다. 믿음을 좀 가지세요. 네. 갈급함과 억울함이 있어서 2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하는 도중에 전임 사역하는 도중에 했기 때문에 새벽 기도인도 수요예배 설교까지 다 했습니다. 무모한 일이었죠. 보다 못한 담임 목사님이 이 독한 놈 이러면서 이제 강제로 금식을 중지시키셨습니다. 그래서 2주에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독하게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마 제 욕심과 오기와 고집으로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원했던 기도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긴 했지만 저는 그런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40일을 했으면 들어주셨을까요? 제 기도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제 예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고 더 깊은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광야가 오히려 저에게는 기도 응답이었던 것으로 고백합니다. 그 광야에서 진정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그 방법을, 그 마음 자세를, 그 길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 고집과 오기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었는가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새로운 일을 주실 때에, 광야로 이끄실 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십니다. 감동이 오실 때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구한 것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받지 못함도 응답입니다. 이끄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성령의 감동으로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앞으로 지상 사역에 대한 깊은 기도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역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길은 부나 명예나 세상의 달콤한 즐거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야 할 진실의 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실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엄중하면서도 처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귀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 아니냐?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물질의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 생존의 문제, 건강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려고 결연한 다짐을 하고 이 길에 들어섰지만 이 문제들은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아직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요? 신명기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돈으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식사가 즐거운 식사가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돈으로 평안한 잠을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돈으로 좋은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 사람들의 행복한 웃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벤츠, BMW, 람보르기니 같은 좋은 차를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아마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그 차를 탄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아반떼를 타고 굉장히 평안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 진정한 샬롬,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늘의 양식만이, 오직 말씀만이, 오직 주의 은혜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육신을 가진 우리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합니다. 배고프면 힘듭니다. 없으면 힘듭니다. 아프면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사는 길 쉽지 않습니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딪히고 있고 부딪혀 나가야 할 길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외로운 길입니다. 부끄럽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길이 우리 주님께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사순절 기간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이 말씀의 길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치지 않을 거라고 도발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란 말이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라면 기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유명인이 될 것이고 매우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솔깃한 주장입니다. 그럴듯합니다. 말씀에 부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닙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서 교회의 예배가 예루살렘보다는 헐리우드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경고했습니다. 헐리우드에서 스타를 만들어내고 팬덤을 만드는 것처럼 교회의 예배도 스타 목사를 만들고 교인들을 팬으로 만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도 스타이셨습니다. 그러나 스타와 예수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스타는 아무리 팬을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팬을 위해서 죽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쇼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죽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묵묵히 치욕과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죽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쇼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말라. 그분의 사랑을 싸구려 쇼로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혹은 매우 기름지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교회에서 스타가 되는 법을 이야기해 주고 전수해 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마귀의 시험입니다. 단호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외치며 기도의 광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다짐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많은 형태로 공유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 이것을 고지론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크리스천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그 성공을 통해 얻은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지요. 이 고지론의 원형이 오늘 이 마귀에게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이 세상의 권세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 어리석게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여기에 더 쉽고 멋진 길이 있다. 나에게 한 번만 고개를 숙이면 내가 가진 이 공중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세상 모든 왕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왕들의 왕이 될 것이다. 이슬을 맞으며 방방곡곡 찾아다니지 않아도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벌벌 떨면서 다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이 제안을 물리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사탄의 목소리와 예수님의 목소리가 구분이 잘 가지를 않는 게 문제긴 합니다만,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사탄이 말한 그 길은 다른 이들의 피와 눈물 위에서는 힘으로 다
다른 이들 위에 군림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힘과 권력으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피와 눈물을 흘리는 길,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종의 길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지요.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잤던 제자들조차도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도상에서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으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의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저희를 주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자기들은 최고의 공신자리에 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자신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라고 달랐을까요? 그 두 제자들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투를 한 것이지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길은 왕의 길이 아니라 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도 종의 길은 보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속삭이는 달콤하고 화려한 왕의 길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무섭고 추한 진실의 십자가가 나타났을 때 그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종의 길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도 많은 이들이 왕의 길 혹은 스타의 길을 아마 꿈꾸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앞에서 돌이키고 십자가의 길, 종의 길로 간 제자들처럼 이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길로 나아갈 다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관한 세 가지 진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말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종의 길입니다. 아마도 모두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자주 망각하는 혹은 회피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모두 광야로 나아가서 말씀의 길, 십자가의 길, 종의 길을 다시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성령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우리 모두 함께 광야로 나아갑시다. 기도로 나아갑시다. 이 기도 가운데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져 주실 것입니다. 모든 시험을 친히 경험하시고 승리하신 그분께서 여러분 육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광야의 기도를 통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는 은혜의 경험을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이 계시는 광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도 광야로 초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또한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